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세계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금 이 그 오스템 임플란트 세계 4위입니다. 4위 정도요? 네. 네. 세계 4위고요. 지금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윗상단 부분에 보니까 이 그림을 미리 띄워놓으면 좋은데 네. 잠깐만요. 스트라우만이라는 업체가 단연 1위고요. 저 독일 업체인 줄 알았더니 스위스 업체였어요. 아, 네. 스위스 업체가 1위고 미국의 다나워죠. 다나워가 16 정도, 17에서 16. 그리고 미국의 덴츠 플리시 로나가 11%에서 14% 정도 되고요. 2019년하고 2020년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4위예요. 공동 2019년에 공동 4위였고 지금 4위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덴티움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2위하는 업체 덴티움이 5% 정도 되죠. 그 둘이 합치니까 한 13% 됩니다. 예. 둘이 합치면 세계 3위권이죠. 지금 그 스트라우마는 26%면 거의 30%에 가깝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고요. 임플란트 좋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트라우만 하시죠. 그리고 다나허랑 덴츠 플리시로나 이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거 두 개 합치면 스위스 스트라우먼보다 많으니까 네, 예, 30이네요. 미국도 강합니다. 네. 미국도 강해요. 그리고 이게 매출 순입니다. 매출 순위. 이 매출 순인데 이거를 판매량으로 바꾸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 세계 1위로 올라가서 서게 돼요. 아, 또 그런가요? 네. 네. 그 얘기는 뭘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체 시장 매출 순위 8%를 차지하는데 판매량으로 하면 1위가 된다. 어떻게 판매량으로 하면 1위가 되겠죠? 매출 순위랑 매출은 판매량 곱하기 뭘까요? 판매량 곱하기 금액이겠죠. C 곱하기 P잖아요. 코스트 곱하기.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거의 몇 분의 1이어야지 이게 역전이 될까요? 26%인 스트라우만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8%인데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매출 순위로는. 네. 근데 이 3분의 1이 1위랑 1위가 역전이 되려면 가격이 3배 정도 대충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네요. 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가격이.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물론 기술력이 있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의 점유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으로 돼버리면 1위가 돼버린다. 네. 지금 가격을 엄청 싸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 4년 연속 2017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4년 연속 임플란트 연간 판매량 세계 1위예요. 임플란트 제품 한 세트당 공급가로 쳤을 때 357,700원 수준입니다. 이게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 대충 두 배로 따져서 70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도 스트라우만을 선택하거나 치과에서 뭐 스트라우만을 추천받아서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위치는 결국 매출 점유율로는 세계 4위권이다. 그리고 판매량으로는 세계 1위다. 그러니까 판매량 세계 1위라는 것은 지금 그 점유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저가로 경쟁 회사들보다 저가로 들어가서 점유율에 비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이 정도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치과의사 임상 교육이었다고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선택하는 거죠. 네. 자, 중국의 치과 산업이 재활 의료 미용 등으로 확대 성장하고 있다는 지금 중국 하얼빈 무역관 각정의 무역관님이 써주셨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얼빈에 계시죠. 지금 그 하얼빈에 계시니까 아마 뭔가 가슴이 뜻깊지 않을까요? 하얼빈에서 일하시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역사적인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그런 게 있었죠. 2021년도 8월달 소식이니까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고도 1년이 지난 올 여름 시점에 쓰셨던 건데 지금 그
중국의 국왕 의료업계 리포트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 의료 서비스업이 2011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중국 전문 치과 병원 수는 지금 2011년도에 지금 158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립 공립을 합치면 300개 정도? 아, 네. 근데 지금 사립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2011년에 150개 정도였는데 2019년에 700개가 됐다, 지금. 치과 수가. 지금 그, 저기 중국은 의대를 잘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문의 자격, 인턴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따고 뭐 15년 정도 막 저기 아내분이 막 뒷바라지 하고 뭐, 아, 좀 이제 아내분이를 그런 성 역할을 바꿔야죠. 남편분이 뒷바라지 하거나 아내분이 뒷바라지 하거나 어쨌든 한 명이 부부 중에 의사가 됐거나 아니면 부부 둘 중에 둘 다 의사가 되는 집안도 있는데 만약 그걸 15년, 20년을 자기 인생을 투자해도 왜 네. 그걸 투자하냐면 그만큼 사회적인 대우를 받고 그만큼의 수입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고 그 정말 엄청 죽어라 힘든 거를 견뎌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의대를 쳐주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수익이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대를 안 가요. 그래서 경영대를 가죠. 칭화대나 이런 데 경영대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대를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도 없고 병원이 만들어져도 의사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과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보면 치대는 따로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치대라는 것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중국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노령화가 굉장히 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라든가 치과에 대한 이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치과 의대는 안 가지 소득을 보장이 안 되니까 의대는 안 가지 그러면 전문적인 치과 의사가 나오지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랬는데 치과 진료에 대한 지출이 계속 많이 확대되고 있는 이 흐름에 따라서 치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문 치과 의사 수가 22,609명이에요. 근데 중국 인구에 대비해 보면 22,609명의 치과 의사를 가지고 치료가 다 가능한가? 왜냐하면 치과 소비 규모를 보면은 미국은 지금 그 위안으로 따졌을 때 7,026 위안이에요. 1년 저기 치과 소비 규모가 네. 중국이 1,952 위안이죠. 지금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1인당 치과 소비로 따졌을 때 누가 1위냐?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치과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과 의사분들 실력이 대단한 건 다 인정, 세계 최고 실력이에요. 근데 세계 최고 실력인 건 맞는데 유달리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1인당 치과 소비가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고, 그쵸? 많이 쓰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홍보의 문제도 있고 뭐, 있어요. 그 안 받아도 돼야 될 과잉 진료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왜냐 어렸을 때 그 몇 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안 뽑아도 됐었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뽑아야 될 이빨이 아니었다.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씁니다. 중국은 136위안이에요. 1인당 치과 소비가. 네. 우리나라가 2,697위안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게 몇 분의 1 2,600이요? 네, 네. 우리나라는 2,697위안이거든요. 거의 3,000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은 3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치과를 가야 될 사람은 많은 거예요. 지금 이빨이 다 녹아 있거든요, 이미. 녹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치과 분야별 매출액을 보니까 치아 교정, 그다음 임플란트, 치아 재생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2020년 중국 국왕 의료업계 리포트 자료에 임플란트가 매년 연평균 26%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정이 16이에요.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오스테임플란트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스테임플란트가 뭘 했냐. 뭐 한국 얘기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한국도 이건 한국이 이미 지난 얘기긴 한데 20년 전에 한국에서 의사들 치과 의사들 중에 임플란트 시술 가능한 의사분들이 5%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70% 가량의 의사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뚜들기가 가서 그냥 전화 뚜들기가 갈 필요가 없죠.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 지금 거기 계신 치과 의사분 임플란트 시술 가능하냐고.
전화 10통 돌렸는데 7통 정도 나온다. 그 정도 통계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20년 전 그 모습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다 이게 20년 전 게 돌아가요, 보면. 네. 일본, 중국, 한국이 아시아 삼국지라고 해서 일본의 20년 전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고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일본의 만화가 20년 전에 히트쳤던 부분이 지금 웹툰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히트치고 있고 중국도 뭐 여러 분야도 다 여러 분야가 다 그런데 보통 20년 간격으로 일본, 한국, 중국이 그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20년 전의 모습이 중국의 지금 모습이에요. 네. 뭐 G2, G2 이러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스템이 그래서 이 치과 의사 중에 70%가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럼 뭐 하냐? 아무것도 못 해요. 의사 지금 의대를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아예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의사가 안 가는 데다가 치과는 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가 가면 거기서 날려요. 날릴 수가 있어요. 오스템이 미팅 시스템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임플란트 시술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치과 의사 대상으로 하는 강사진만 5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저기죠. 메가스터디 같은 학원급이죠. 학원급이고 7년 전에 자체 교재 개발했고요. TV 방송국에다가 온라인 강의 시스템까지 보유해놔서 완전 학원입니다. 네. 거의 메가스터디 학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1년 말, 이번 연도 말까지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시술 교육을 받은 중국 치과 의사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중국 위생 건강 통계 연감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중국 전문 치과 의사 수가 22,609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아무리 많이 늘었다고 해도 이게 뭐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중국 전체 치과 의사 수가 2만 대인데 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교육한 중국 치과 의사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교육을 받았네. 이거는 그냥 중국에 있는 치과 의사는 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2021년 2분기에 중국 시장 매출액이 566억이 나왔고요. 점유율이 3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 전 세계 매출 순위 1위잖아요. 근데 판매량으로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죠. 네. 근데 이거는 판매량으로 1위를 오른 게 아니라 2021년도 2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 매출 점유율 33%로 1위에 오른 거예요. 점유율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스위스의 스트라우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출액이든 판매량이든.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강자인 거죠.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는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 강자인데 중국의 강자인 거죠. 이게 어떻게 달성이 가능했을까? 여기서도 똑같죠. 오리온이 한 거랑 똑같아요. 관시예요, 관시. 관시를 맺어야지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하오리올이라고 좋은 친구라고 이름도 초코파이가 바꿔서 팔고 있잖아요, 오리온이. 네. 얘네도 똑같이 해줘. 뭐 해줬습니까? 중국에다가 치과 기술학교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밑바탕을 까는데 그동안 다 거의 그냥 공짜로 한 거, 공짜로. 지금 이걸 흑자를 내기 위해서 공짜로 이걸 다 해준 거예요. 이거를 뭐 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 공짜로 하고 막 캠페인 다 하고 막 이 중국 치과 기술 학교 운영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무상 교육을 시켜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깔아놓은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몽골에는 몽골의 경찰들한테 치과 진료 지원 사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몽골하고 중국 이 부분에다가 거의 뭐 쏟아 부었죠, 그냥. 무상으로 쏟아 부은 것들을 이제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치과 의사 임상 교육 이 부분이 지금 중국 매출에서 중국 매출 점유율 33% 1위를 차지하는 여기까지 지금 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예. 점유율을 달성을 1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야죠. 이제 수익을 꽃피우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관시 문화 때문에 이거를 저기 끌어내려고 점유율을 끌어내려고 그동안 무상으로 엄청 서비스를 해줬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는 점유율 1위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 중국계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사업을 다지고 있는데 자 새로운 사업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치아 교정이죠.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 나왔죠. 중국 구강의료업계 리포트 2020년 자료에 중국의 치과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의 임플란트는 매년 28이었네요, 숫자가. 네. 네,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6자, 8자가 이제 6자로 네. 보이면
예,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임플란트가 28%가 교정이 16%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다음은 교정이에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교정 사업에 뛰어들었죠. 2015년 3월 달에 치아 교정 전문 업체 휴비트 지분 56.63을 40억 원에 인수했고요. 이미 이때부터 준비를 하다가 올해 내놨습니다. 매직 얼라인이라고 투명 치아 교정 장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에만 주력을 하다가 임플란트 매출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아까 뭐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그것도 원래 돈을 바꿔야 되는데 중국에는 무상으로 뿌린 다음에 이제는 원래 돈을 받아요. 그 세미나에 들어오려면 교육비를 내야죠. 이제부터는 받을 거예요. 원래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멤버십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뭐 무료 멤버십 막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올리잖아요. 지금 넷플릭스도 보세요. 점유율 넓히니까 17,000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에는 좋은 거, 회사랑 주주에는 좋은 거예요. 소비자들은 오르지만.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돈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2021년에 매직 얼라인을 내는데 이 시장의 최강자는 또 누구죠? 인비지 얼라인. 인비지 얼라인이 투명 교정 장치를 하니까 뭐 다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다 투명 교정 장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투명 교정 장치가 특수 광합 플라스틱으로 제작돼서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어서 치아에 끼우는 건데 이게 철사 브라켓이 없어요. 그래서 철사랑 이음새인 브라켓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심미성, 보기에 좋죠.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하고 구강위생 측면에 장점이 있죠. 네. 밥 먹을 때 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쟁 제품보다 50%가량 낮은 가격으로 출시한다. 경쟁 제품이 누구겠어요? 또 인비지 얼라인.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매출, 오스템 임플란트가 경쟁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장의 1위인 스위스 스트라우만에 비해서 가격을 거의 60% 수준으로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판매량 세계 1위에 올랐다. 2017년부터. 그리고 지금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CEO분이 2015년부터 지금 아까 전에 한 세트 공급 가격 기준으로 357,700원인데 2015년부터 지금 7년째 동결이에요, 이게.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투명 교정 장치에서도 지금 똑같은 지금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경쟁 제품보다 50% 낮은 가격을 하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겠죠.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리고 지금 이 제약 전문 계열사 오스템 파마가 있는데 오스템 파마를 통해서 또 신약 개발을 한다는 임플란트 회사로서 전혀 지금 좀 생각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야욕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임플란트로 자리를 이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걸 캐시카우로 해서 하겠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스바이오메드 200억 규모 전환사채를 매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지금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이 붙어 있잖아요. 주식으로 네. 교환을 했어요, 이미. 전환사채 전환해가지고 지금 전환해가지고 14%인가 한스바이오메드 주주인데 한스바이오메드는 또 그거잖아요. 그 유방 보형물 그리고 얼굴에 넣는 리프팅 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는 뭐 임플란트 교정도 임플란트가 어떤 그 약간 노년층의 뭐 그런 직접적인 그 저작 기능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지만 아까 보면은 중국이 지금 뜨는 게 뭘로 뜨냐고 했더니 재활이나 의료 미용 쪽으로 치과가 확대된다. 그게 보고서의 주요 핵심 키워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든 치아 교정이든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방 보형물이라든가 그 피부에 들어가는 리프팅 실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요즘에 젊으신 분인데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업 다각화에서 아주 생뚱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가 왜 이 정도 가격을 할 수 있냐면 원래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50%는 거기서 뭐 더 깎은 부분을 오스템 임플란트 찾은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투명 교정 장치는 다 3D 프린터로 제작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공소로 안 가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치과 의사가 그 지점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찰흙으로 본을 떠요. 그럼 이제 치과 의사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 수당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본 뜬 거를 기공소로 보내요. 그럼 기공소로 보내면 치아 기공사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한 2주에 걸려서 치과로 다시 도착을 해요. 네. 그럼 의사 선생님이 2주 뒤, 간호사분이 2주 뒤에 오라고 하겠죠. 그럼 2주 뒤에 와서 내가 받아서 그걸 치과 의사 선생님 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3D 스캐너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측정을 해서 본을 떠버리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안 해요. 치과 의사분의 그 수당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뽑아버려요, 그냥.
일주일 안에 제작이 돼버려요. 그럼 기공소에 가서 치과 기공사들이 그걸 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치과 의사랑 치과 기공사님들의 수당이 빠져요. 그러니까 투명 교정 장치는 철사 브라켓으로 했던 기존보다 마진이 더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서 조금 더 오스템 임플란트가 경쟁사보다 후발주자니까 경쟁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깎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50% 정도 가격이 낮은 것을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책정한 것 같아요. 이미 임플란트도 한 세트 공급 가격 357,700원은 2015년부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계속 실적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어떤 지금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투명 교정 장치와 신약 등 이제 신사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럼 주가 흐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너무 좋았죠. 사실 이번 연도에 가장 잘 나간 기업을 꼽는다면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주식시장도 시상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상식을 하면 거의 1등인가요? 5등 안에 들지 않을까요? 아, 네. 뭐 전체적인 뭐 상승률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재무제표의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손에 꼽겠죠. 뭐 대충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파블로프 효과라고 사실 연초에 반짝했던 그것보다는 사실 연말 효과가 크잖아요. 시상식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연말에 조금 히트한 게 탈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감안을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 전반기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워낙 후반기에 위메이드가 강해서 그렇죠? 위메이드가 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해서 그리고 그걸 뭐 대상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3개월을 쉬고 또 다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2020년도 3월 달 팬데믹 때 22,800원까지 빠졌다가 16만 원을 갔으니까요. 8배까지 가량 갔죠. 아, 밑바닥에서. 네. 그리고 조정을 3개월 받았는데 또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치과 의사는 이제 2만 명이고 중국의 1인당 그 평균 소비액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3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고령화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 먹고는 맛있는 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씹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을 그동안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의사들의 치과 의사들의 숙련도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교육을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들의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싶은 대기자들은 충분히 많다. 수요가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치과 의사들 공급이.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의 공급과 숙련도는 올라가는 것은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 진출, 중국 이제 그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지금 피트 중국인이 입 벌리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네. 위드 코로나 전에 집에 박혀 있을 때 비해서 잠깐 그 풀리는 잠깐 단기적인 얘기의 그 의미도 담겨 있는데 이건 더 큰, 더 긴 의미예요. 중국인이 입 벌리기 시작한다는 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잠깐 뭐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만 입을 벌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입을 쫙쫙 벌릴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치과 비용이 뭐 우리나라의 네. 절반만 돼도 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네요. 우리나라의 절반으로 올라오면은 뭐 수십 배죠. 아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